네, Margot Robbie. Please welcome up to the stage, Margot Robbie, ladies and gentlemen. Hi, Margot. Good to see you again. Hi, America. Hi, Greta.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Margot Robbie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How about a round of hellos to our press today, starting with Margot?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Hi.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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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pleasure to be here. 와서 정말 기쁩니다. Hi,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2개국어를 섞어서 아침 인사와 또 인사를 해주셨어요. 자, 저희가 이제 공동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기자님들 아마 작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으실 거예요. 먼저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먼저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저께 세 분 모두 한국에 첫 방문이에요. 소감이 어떤지와 어제 또 핑크 카펫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나요? 마고부터. Well, I know that our press is probably teeming and overflowing with questions, so while we let them gather their thoughts, I will ask the first question. We heard that this is your first visit to Korea for everyone. So tell us what it was like yesterday at the pink carpet and in Korea for the very first time. Starting with Margot, please. Oh, sure. It was unbelievable yesterday. 정말 그 이벤트 대단했습니다. 너무나 환대에 열광적으로 해주셨고요. 경험했던 것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었고요. 너무 기뻤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사람들 너무 많이 와주셨어요. 완전히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It was 대박? 대박이었습니다. It was awesome. 대박. It was awesome. 정말 멋졌어요. 팬들, 팬 여러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에너지가 넘치고요. It's so to share 이 영화 푸티지를 또 그 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나 신났었습니다. 여기 한국에 왔는데 이 아름다운 도시에 올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Yes, this is, 네, 한국에 와서 너무 신나고요. It's so 도시에 이 영화를 가지고 온다는 게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 영화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나온 이 영화들을 제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왔다는 것조차 믿을 수가 없습니다. 파리라고 한다면은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면 파리를 가는 것처럼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한국에서 너무 기쁩니다. 어제 그 팬분들도 제가 이때까지 못 봤던 광경을 뛰어넘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이런 영화들과 또 우리들이 그런 기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제 정말 그 우리 팬들이 예상 이상으로 너무나 뜨거운 반응이셨어서 네, 세 분 모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볼 텐데 네, 벌써 손을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는 예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토타임은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드릴 때 그때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we're going to dive into the Q&A session, but before we do, once again, we ask that you please refrain from taking any photos during the Q&A session, and we will have a session afterwards for you to take all the photos you want.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주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그레타 거익 감독님과 마고 로비 배우님에게 질문드리겠는데 이제 그레타 거익 감독님은 그 마고 로비 배우의 의뢰를 받고 이제 바비 지필부터 연출까지 맡게 되신 걸로 아는데 처음 제의를 받고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마고 로비 배우님은 그레타 거익 감독님에게 왜 제안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내한 소감 이제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생일을 맞이하셨잖아요. 한국 팬들에게 이제 생일 축하를 받으신 소감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레타 감독님 작가와 연출 처음 제안 받았을 때 어땠는지. All right, so two questions to Greta and Margot. First question goes to Greta. We heard that Margot asked you for the directing and the screenplay. So what went through your mind when you first got this request?
네, 제가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은 이제 마고 배우님과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기대가 컸었고요. 이제 배우님이시기도 하지만 제작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끌어왔던 참여했던 제작자로서 참여했던 작품들도 굉장히 뛰어났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되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바비라는 캐릭터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이고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바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용기가 필요했던 작업인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바비가 시대를 앞섰고 어떨 때는 또 시대에 뒤쳐졌었던 면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래서 기대도 크면서 두려움도 있으면서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어떤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고에게는 왜 그레타 거윅 감독님께 제안을 했는지 질문드릴게요. And next question goes to Margot. So then, why did you gravitate towards Greta? 네, 저는 이제 배우로서 그레타의 작품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친구인데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스마트하고 친절하고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그동안 연기해왔던 캐릭터들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감독으로서도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비전이 뛰어난 감독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 대한 지식이 일단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영화와 이제 영화사 그리고 영화 감독과 제작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다식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과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죠. 바비 영화에서도 그러한 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화의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들이 이제 저희가 그레타 감독님의 가이드 하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영화에서 더 이상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현하려고 했던 다양한 효과들에 대해서 아마 관람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작가로서도 굉장히 이제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희가 이 바비 영화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내가 존중할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고 싶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통하는지도 느껴지고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우리 기자님께서 또 하나의 질문을 주셨죠. 한국에서 생일을 맞았어요. 그리고 어제 팬들의 생일 축하를 받았는데 소감이 어땠는지. So we can really feel the energy between everyone. So that was awesome. But we did get another question for Margot. What did you feel getting that happy birthday song yesterday at the pink carpet? I honestly 어저께 눈물 날 뻔했습니다. 봤어요. That was 네,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고요. 이렇게 제가 생일을 어떤 기념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생일 축하를 진짜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한국에 계신 팬분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또 저희 핑크 카펫에 오셔서 바비 영화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셨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번에 왼쪽 뒤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의 오보람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마고로비 배우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바비라고 하면은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완벽한 몸매, 그다음에 그런 외모를 가진 서양인 여자를 떠올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푸티지 상영회에서 봤을 때는 이런 바비로 사는 여자가 이제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로 느꼈는데 그래서 좀 어려운 배역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배역을 맡는데 부담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이제 어떻게 연기해야 되겠다고 잘 결심한 게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바비 하면은 완벽한 몸매 모습을 이제 연상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맡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중점은 어떤 점에 줬는지 질문 드릴게요.
Okay, the question goes to Margot. When you say Barbie, especially in Korea, it conjures up the image of a person with a perfect body, perfect shape. But then again, if you look at the footage, it really is a story about Barbie searching for her own identity. So that must be have been a challenging role to try to portray. So what kind of difficulties were there in trying to portray Barbie to the perfect quintessential Barbie? And so what did you focus on? 아주 전형적인 바비가 제 배역이었거든요. 그 말은 1959년에 처음 만들어졌던 바비죠. 금발머리에 또 이 의상도 검은색과 하얀색이 있는 수영복을 입고 있다던가 그런 이미지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바비를 전형적인 바비라고 부르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스테레오타입이잖아요. 그 말은 이미 박스에 들어가 있는 바비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것도 이 가상의 이 현실 안에서도 이미 정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로 나가서 실제를 경험하게 되고 리얼리티를 겪게 되고 그리고 글로리아 와의 연결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 당연히 굉장히 재미있는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실제 여성과 그리고 상상의 여성과 대표되는 여성 이런 여성성이 완전히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엄마가 되었든 아니면 뭐 무엇이 되었든 뭐 동료가 되었든 또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 모든 기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글로리아라는 그 캐릭터가 이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이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배역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형에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 왜냐하면 인형은 여성이 아니잖아요. 인형은 여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성처럼 하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 그래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분들께 좀 생각할 거를 주고 싶었고요. 이 스크립트에서 노아 밤벡과 그레타 거윅이 만들었던 그 스크립트 자체가 너무나 유머 코드도 있고 그러면서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사회적인 메시지. 지도 그 안에 잘 짜여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레타 거윅 감독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마고로비가 어떤 바비를 표현해주기를 직접 글을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연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여쭤볼게요. So I think we have to next go to Greta about the same question as a follow-up. Since you were the director and also co-writer for this movie, what kind of Barbie did you want Margot to portray? Well, there were. I suppose one. 지금 현재 바비의 위치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그 컨셉이요, 그 관념이요. And where Mattel has gotten to is that. 이제 바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시면 이 모든 여성들이 바비고 또 모든 바비가 여성이라고 할 정도죠. 바비의 정체성이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런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분배가 다 된다라는 게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출발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었고요. 마고의 전형적인 바비는 한마디로 누군가가 바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이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바비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레오타입을 넘어서서 성장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뉘앙스와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것들을 지니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비 랜드 자체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바비들이 살고 있죠.
뭔가 매일매일 마켓이 만들어낸 그런 세계 자체를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빨리 영화를 보고 싶네요. 정말 다양한 밥이도 우리 모두가 밥이기 때문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지금 손을 중앙 쪽에 많이 들어주셨는데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세 분께 공통 질문이 하나가 있고 그 감독님께 있는데요. 세 분께는 이 영화에 나오는 바비 지금 감독님 말씀해 주셨지만 또 켄까지 이 인형들에 얽힌 개인적인 추억이 있으신지 각자 여쭤보고 싶고요. 그레타 거윅 감독님은 예고편부터 그 바비의 까치발을 지상에 딛게 만든 게 굉장히 통쾌했는데 이번 작품뿐 아니라 작은 아씨들처럼 이렇게 기존의 문화 유산 속에 있는 여성상을 좀 재해석하는 그런 제안을 계속 받고 계신데 어떤 것을 할리우드가 본인에게 원하고 있는가, 기대하는가라고 느끼시는가와 그것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개인적인 추억에 대해서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바비 인형과 함께한 추억, 세 분 모두께 여쭐게요. And this question goes to everyone. Any personal memories from your past with dolls, in particular Barbie dolls? 우리 아메리카부터 말씀드릴까요? Yeah, I 저는 어렸을 때 바비 인형들과 그렇게 많이 놀지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대표되고 있다,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이 어렸을 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비라는 제목의 영화에 참여하게 된 것이 제 스스로도 좀 놀랐고요. 그런데 제가 작은 어린 여자아이였다.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바비 인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이라면 이제 바비 인형을 더 잘 갖고 놀지 않을까. 요즘의 바비 인형들은 굉장히 다양한 면들이 부각이 되고 또 어떤 강인한 여성의 면, 주체적인 여성의 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바비 인형에 나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인형 가지고 노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비 인형이랑도 놀았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동네에 이제 언니들로부터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이제 많이 물려받아서 인형을 가지고 바비 인형을 가지고 놀았는데요. Yeah, I played with dolls until I was, you know, 거의 이제 다른 여자애들보다는 굉장히 더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형놀이 덕분에 저희 스토리텔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제가 스토리텔링을 했던 것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였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좀 개발을 하고 이제 인형을 가지고 노면서 연기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가지고 놀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제 인형 바로 제 옆에 있죠. 마고로비 이렇게 인형을 가지고 이제 바비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바비 인형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놀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진흙탕에서 노는 그런 스타일의 여자아이였습니다. 주머니 안에 도마뱀 넣어가지고 다니고 이런 여자아이였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저 말고 다른 여자애들은 다 바비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도 뭐 친척 집에 가도 바비 인형을 가지고 같이 놀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장난감이나 인형들 같은 경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반영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걸로 가지고 사실 어른들을 좀 이해하고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어떠한 어른들의 생각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어떤 반영했던 게 인형들이 된 것 인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있었던 추억도 얘기해 주시고 또 본인은 어렸을 때 어떤 성향의 아이였는지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그레타 거윅 감독님께 또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번 뭐 바비도 그렇고 또 작은 아씨들도 그렇고 그 여성상을 재해석한 작품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출해 오고 계시는데 할리우드가 본인에게 어떤 거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는지.
The next question goes to Greta. In your work with Little Women and with Barbie as well, you portrayed these women and characters. And in that sense, what do you think is Hollywood's calling for you? Oh, what is Hollywood's calling for me? 네, 할리우드가 저에게 어떤 거를 기대하냐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좋은 작품들에 참여를 할 수 있었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작품을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작은 영화도 이렇게 규모가 큰 영화도 저한테 있어서는 개인적인 주제들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여성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그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게 기본적인 면인 것 같습니다. Amazing 그리고 이제 그러한 호기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커리어적으로 잘 발전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어떤 판타지 야구 리그처럼 이렇게 영화화하고 싶은 그런 작품들이나 주제들이 있어요. 보통 한 작품을 하는데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뭐 굉장히 다작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성격과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있는 그런 주제들에서 계속해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기를 기대를 하고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로서도 그렇지만 감독으로서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레타 거위 감독님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바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손을 들어주셨는데 마이크 전달할게요. 잠시만요. 지금 마이크가 어느 쪽? 네, 저 뒤쪽에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스타 정지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아메리카 페레라 배우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글리 베티가 한국에서도 어린 시절에 방영이 됐었기 때문에 한국 소녀들에게도 굉장히 기감이 됐던 작품인데요. 이번에 그레타 거윅 감독이 만든 바비와 조금 결을 같이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션 업계라는 외모가 중요한 세상에서 외모와 상관없이 성공하는 소녀의 이야기를 다뤘고 또 이번에도 바비에서도 외모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국의 소녀들에게도 이 작품이 어떤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는지 어글리 베티의 주인공이셨던 아메리카 페레라 배우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정말 그 어글리 베티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한국에서도 이제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에 바비 또 약간 같은 아직 영화를 못 보셨지만 그렇죠 같은 결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지. So the question goes to America. Ugly Betty aired in Korea as well and was hugely popular. And look, although we haven't seen the movie Barbie, it seems that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etween Barbie and Ugly Betty in the sense that you know it's not about focusing on just the appearances. It's about loving yourself, your inner beauty. And in that sense, what type of message do you hope to bring to the audience through this movie? Thank you for the question. 네, 질문 감사합니다. Yeah, I think that. In a lot of ways, the fact that a number of my projects in my career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이나 포커스를 맞췄던 것들을 보면 what I look like, I think says more about 저와 비슷한 외모의 사람들, 그러니까 문화. 그리고 제가 예술가로서 제가 원하는 것들에 많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이 좋게 또 저에게 그런 기회의 문이 열려서 더욱 흥미로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고 우리가 다 아는 모든 아는 것들 그러니까 바비는 굉장히 아름답고 뭐 희망차 있고 다 브라이트하고 이런 걸 알지만 인간 여성 없이는 바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우리 소녀들은 바비를
가지고 놀고 또 그 이제 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레타 거위 감독이 이 스토리, 그러니까 성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바비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정말 저는 대단한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버전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합류했던 이유는 거위 감독이 있었고 그리고 이 마고 로비가 바비가 될 것이고 프로듀싱을 한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주 브라이트하고 정말 재밌는 그리고 오락 영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개런티가 되면서도 더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더욱더 철학적인 영화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비의 우리의 이미지를 우리가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스토리텔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뭐가 맞다 틀리다, 무엇을 정의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바비가 우리한테 좋다, 뭐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비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배웠던 가장 큰 교훈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서로 우리 자신을 축하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가장 최고의 버전이다라는 것, 우리는 완벽하게 태어났고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우리의 위치를 안다는 것, 그것 자체로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뷰티풀 베티, 아메리카 페레라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네, 우측에 그냥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중앙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경제 이승 기자입니다. 세 분 모두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바비는 시그니처 컬러가 핑크잖아요. 근데 세 분은 자신을 대표하는 컬러는 뭐가 있다고, 뭐라고 생각하는지랑, 마고 로비 분은 초기 바비를 연기하기 위해서 좀 제스처나 걸음걸이가 굉장히 독특했는데 따로 준비한 게 있으신지 두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세 분 모두에게 본인을 대표하는 컬러. 자, 바비는 핑크인데 나는 무슨 컬러다? Okay, so a question to everyone. Barbie's color is pink. What is your color? How about Margot? Yellow. Yellow. I think 노란색입니다. 핑크색도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올 여름엔 당연 핑크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My color is red. 저는 빨간색. 제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I'm an Aries. I'm a fire sign. 그 아이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전 보라색이요. Are you army? Oh, why is it purple? I 보라색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요. There's like a few reasons. 인디고 색깔을 좋아합니다. I've always been very interested in the color of indigo, which is the blue. 사실 설명할 수, 형용할 수 없는 완벽한 푸른색이 인디고 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라색이라는 색이 인디고랑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마법의 색상인 것 같습니다. 네, 보라색 이제 로브 같은 거 두르고 네, 이런 굉장히 좋은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력적인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고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보면 뭐 걸음걸이라든지 제스처가 굉장히 독특한 그 연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바비를 위해서 어떤 점 준비를 하셨는지. And there's another question for Margot. Barbie's unique walk, body language and gesture must have been quite difficult. So how did you prepare for all of that? It wasn't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It was just a matter of having those conversations. 이제 좀 하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뭐 코미디나 어떤 관객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인형의 모습을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웃음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웃음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과잉하지 않으려고 또 노력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심하게 하면, 과하게 하면 오히려 좀 산만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어느 정도는 또 이제 관객분들이 이 바비라는 캐릭터와 공감을 하면서 이 바비의 여정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인형적인 면들을 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 바비 인형의 모습을 좀 촬영하려고 했던 건 맞고요. 재미있는 연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 영화에서 예고편에도 나오는데 여러 바비들과 춤을 맞춰서 추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연습을 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And we also see a lot of dance choreography in the movie as well. So how long did it take to practice all of that?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었어요. 저희 그 안무 연습하는 거 굉장히 재밌겠습니다. 모든 바비와 켄들이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배우들도 굉장히 재밌게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때 감독님도 자주 오셨었어요. 몇 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끝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자,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i, 안녕하세요. 임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마고 로비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애정하는 배역을 하는데 부담 없으셨는지 그리고 만족스러우신지 그리고 또 거기 감독님은 이 영화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배역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당연히 부담감이 있었고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제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이 바비라고 하는 이 영화 자체가 너무나 많은 바비 팬들도 있고 또 바비라는 인형 자체가 또는 이 컨셉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게 됩니다. 근데 영화를 통해서 또 바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레타 거윅의 어머니처럼 좋아하지 않는 분들과도 또 어떤 도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랐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감독님의 버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감독이고 또 이미 제가 존경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제가 질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의구심이 있다거나 하면은 감독님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넘을 수가 있었고요. 이 영화의 레퍼런스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좀 감독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감독님. 네, 저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약간 우리가 뇌를 공유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딱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회, 바비에 대해서 또 인형에 대해서 만든다는 이 기회 자체가 영화인으로서 저한테는 너무나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월드빌딩을 하고 이 세계를 만들어내고 이 영화 내에서 무비 스튜디오, 영화 스튜디오로 가는 그 박스 안에서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 작업이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는 뭐냐면 하늘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이거는 일루전이잖아요. 가짜이지만 동시에 실제로 존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요. Again, I guess you know it was just. 이 사운드 스테이지 뮤지컬, 이 40년대, 50년대 그 뮤지컬, 그 레퍼런스도 분명히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아이디어였고요. Singing in the Rain이라든가 오클라호마라든가 그런 아주 초현실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뮤지컬 영화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벽이 네 개가 있지만 이 벽이 정말 확장하는 듯한 그리고 감정으로 완전히 가득 차는 그런 느낌이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그냥 즐거웠었고요. 그 프로세스가 아무도 저한테 너가 50년대 그런 뮤지컬 영화와 비슷한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기회였었고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세계를 만들었던 것이죠. 바비들, 인간들, 캔들도 있었고 또 이 댄서인 바비와 캔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댄스 코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댄스도 하지만 춤도 추지만 그 세계 안에서 여기저기에서 또 등장을 하는 그런 캐릭터들도 있거든요. 이런 세계를 만들어 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딜리셔스했습니다. 왠지 촬영하시면서 그레타 거윅 감독님도 함께 들어가서 나도 함께 춤을 추고 싶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You must have felt like you really wanted to jump and dive in into the dance as well. I did. I 아, 네, 맞아요. 저도 정말 그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과 또 배우들이 이 댄스를 촬영하던 날은 워밍업도 같이 했고요. 저도 참여했고요. 저희 뭐 조명이라든지 감독 저희 로드리고 촬영 감독님 이 모두들 춤추면서 워밍업을 했어요. 굉장히 서로 공감대도 형성하고 서로 뭐 믹서도 사운드 믹서도 와서 하고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비 자체가 바비 매직이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다음 작품에서 우리 감독님 기대를 해보면서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우리 기자님들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자 지금 마이크를 혹시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조선일보 백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레타 거윅 감독님께는 그 핑크 페인트가 모자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세트장을 지으셨는데 그 세트장 지으시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랑 좀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 여쭤보고 싶고요. 그 배우님들께는 이제 사람이 아닌 인형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 다른 작품과 좀 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좀 수백 명의 배우들이 인형 연기를 하면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특별했던 점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핑크 세트에 대해서 우리 그레타 거윅 감독님 가장 신경 쓴 부분, 어려웠던 부분. So first question to Greta. We heard that you actually ran out of pink paint when you were building the set. So what was your focus when building the set, and what was some of the difficulties? Oh, the set. The set was 말씀 주셨는데. The set was actually breathtaking. 거의 숨이 멎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딱 들어왔을 때 우와 이러면서 다들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현실 세계가 아닌 것 같은 바비 랜드의 모습이 아주 잘 구현이 되었고 저희 프로덕션 디자이너와 함께 1년 정도 넘는 기간 동안 이 세트장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다 사전에 철저하게 계산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그러면 우린 지금 그러니까는 인형의 세상이니까 현실의 세상과는 다르게 많은 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제약들이 있는지 그 제약들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소품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저희가 여러 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바비의 드림하우스의 여러 말하자면 버전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이제 사무실에서 여러 그 버전들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비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림하우스에 들어가지만 바비의 머리가 천장과 거의 붙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작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형이 바비가 차보다 더 커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바비가 좀 더 그 작게 보이는 그래서 이런 비율들을 잘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1959년의 어떤 그런 미학을 차용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장난감의 세상인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다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데 또 갑자기 이제 첼시의 트리하우스도 나오는데 보라색으로 나오고요. 뭔가 조금 튀죠. 뭔가 조금 다른 것들과 매칭이 되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뭐 재미있지만 동시에 장난감의 느낌을 선사를 하는 그러한 세트장을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화를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디하게 이 세상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니어처로 이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니어처로도 촬영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니어처들의 이제 그 촬영을 해서 합성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을 좀 잘 활용하려고 했었고요. 이제 하나가 좀 튀어서 잘 맞지 않는, 그래서 A프레임 하우스들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1950년대의 그런 느낌들을 주려고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좀 그 안에서 다양한 풍경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뭐 세련됐지만 굉장히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풍경을 보여드리려고 했고, 그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아, 거기 핫도그 트럭이 계속해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이거 차량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지어졌는데 눈에 띈다, 장난감 같다, 이런 면들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바비의 역사가 64년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들여다보면은 다양한 레퍼런스를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그 미학적인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바비 역을 맡은 마고로비께 먼저 여쭐게요. 모두가 다 인형 연기를 했기 때문에 어땠는지, 그리고 재밌었던 에피소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The next question goes to Margot. Since you were portraying a doll, acting a doll, I'm sure there were some very funny episodes with all the other actors. What was it like? Any funny episodes that you can tell us about? There were many. 네,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있었고 매일매일 정말 많이 웃으면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제 장비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보관하는 트럭들이 있는데요. 제가 트럭에 들어갔습니다. 좀 일반 이 장비를 다루는 분들이 굉장히 남자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다 핑크색을 입고 오도록 했었어요. 약간 규칙이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장비들 다루시는 남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점심 시간에 가서 그 트럭에 들어가서 핑크색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반짝이는 핑크 벽지도 붙여놓고, 그래서 점심 식사하시고 돌아오시니까 굉장히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핑크색을 수요일마다 잘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비 이 영화를 보시는 남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이 바비 인형을 좀 수용을 해주시면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핑크로 집을 좀 꾸며보시면 이 바비의 감성에 더 쉽게 잦아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보시면 저희가 초반에 촬영한 장면들이 있는데 영화 보시면 그 부분도 굉장히 재밌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시간이라고 다 트럭에 가서 각자 식사했던 거 아닙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서로 이제 만나려고 하고 밥도 같이 먹으려고 하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굉장히 본딩이 잘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비랜드네요. 예, 핑크 웬즈데이, 핑크 하우스. 예. 자, 우리 아메리카 페레라 같은 경우는 인간 역할을 맡았어요. 인간 역할을 봤을 때 이 바비 그 연기를 하시는 분들 함께 했는데 어떠셨는지. For America, what was it like acting a human amidst all of these dolls?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인간으로 계속 제가 유지를 하는 게요. 왜냐하면 거기에 에너지 자체가 그 세트장 에너지 자체가 다 인형 에너지잖아요. It was kind 뭐랄까요? Of like 제가 좀 뭔가 이 자기장의 이 응력을 자기장의 힘을 제가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나는 인간이야, 나는 인간이야, 나는 인형이 아니야. 계속 그렇게 제가 물판들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내가 무엇이 된 것인지, 바비랜드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일 것인지 그 톤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감독님이 잘 가이드를 해주셨고요.
또 연기를 너무나 잘하시니까 연출하면서 굉장히 그 비전이 힘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각 연기들 다 그 연기자들이 뭐 댄서가 되었든 아니면 누가 되었든 다 이해를 잘 하고 계시고 또 왜 이건 핑크여야 되고 이건 왜 핑크가 아니어야 되고 이거는 뭐 이 사이즈여야 되고 아니면 아니어야 되고 뭐 로고는 이 사이즈여야 되고 이거면 안 되고 이런 디테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글로리의 톤이 어떤 것인지 모르더라도 감독님을 저는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자유롭게 탐구하고 연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특히 제 캐릭터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리얼한 씬이 있는데요. 저희 대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웃어야 되냐, 웃겨야 되느냐, 아니면 좀 댄스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인형처럼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현실감 있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 자체가 너무나 핑크하고 모든 것이 텐션이 막 올라가 있고 이런데 제가 리얼하게 거기서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힘들었었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정성껏 세 분 다 해주셨는데요. 얼마나 세 분이 이걸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자, 기자 간담회를 끝내기 전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I'm afraid it's now time to end the Q&A session, but before we let you go, we have a very special gift prepared for you. So, 바로 한국의 아름다움과 개성이 고스란히 담긴 떡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We have some rice cakes prepared for you. Wow. It shows the beauty and aesthetics of Korea. Yeah, 우리 그 정말 떡 케이크는 한국인이 워낙 또 떡을 좋아하고 이게 트래디셔널 라이스 케이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일 파티 할 때나 잔치 할 때 꼭 먹고 그리고 축하하죠. Yeah. We use this at birthday parties. It's a very traditional Korean birthday cake. 자, 일어나서 이거 한번 앞쪽으로 보여주시겠어요? Maybe 네. If you could hold it up while standing for the press. 자, 한번 앞쪽으로. Cheers. One step forward, please. 와우! 떡 케이크를 선물을 했습니다. 또 어저께 우리 마고로비가 생일이었는데 또 특별한 케이크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침 우리 그 그레타 고이 감독님의 퍼플 케이크네요. Purple, it's your color, right? It's purple, yeah. And since it was Margot's birthday yesterday, I'm sure that this is even more special. 자,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Towards the right first? 예. 정면. Center. 자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Left side, please.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떡 케이크는 잘 포장해서 따로 선물로 챙겨드릴게요. Okay, we're going to keep those for you and get them back to you later on. 네. 자, 그러면 일어서셨으니까 선체로 우리. 마고로비 어제 이제 생일이었는데 오늘 떡 케이크를 받으니까 기분이 어떠신지. Since we're all standing up, how about we hear from Margot about what it was like on your birthday? And now I'm sure that this cake is probably the icing on the cherry, right? This is the icing on the cake today. 네, 너무 감사합니다. Like I said, I've never had a birthday like this. 제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생일을 축하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일을 맞이해서 한국에 이렇게 왔던 것이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감독님부터 짧게 끝 인사 부탁드릴게요. I'm afraid now it's time to let you go, but before we do, any last words, starting with Greta? This has been such a dream to be here. 네, 거의 이제 꿈을 꾸는 것만 가끔 좋은 경험들을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다시 오고 싶네요. 한국에 와서 더 오랜 기간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this really has only made me more. 그래서 더 한국에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열정적인 에너지, 따뜻한 환대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고요. 한국 분들께서 굉장히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왔던 것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 저희 영화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하고 굉장히 보편적인 또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전 세계가 이 영화를 동시에 잘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아직 보여드리지 그리고 알려드리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트레일러에서 보여드리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영화를 극장에 오셔서 다 관람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위트 있고 스마트하고 그레타 거웨 감독님이 잘 이끌어주셨어요.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 그다음에 아메리카 벤 캐스트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빨리 저희 영화를 보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I can't wait. 네. 자,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쉽지만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팀 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ye. Bye, Margot. Bye, America. Bye, Greta. 네.